지난 1일 공개 열애 중인 이정재, 임세령 커플의 동반 출국이 포착됐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밝게 웃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정재. 그가 먼저 출국장으로 떠나고 뒤이어 여자친구 임세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5년 공개 열애를 시작한 이후 데이트 모습이 포착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 지난 4월 절친 정우성이 동행한 홍콩 여행 목격담을 마지막으로 7개월 만에 포착된 이 커플. 소식이 전해지자 두 사람이 함께 어디로 향하는지 그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졌는데요. 그리고 이틀 뒤 두 사람이 다시 포착된 건 LA의 한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립 아니죠? 이 행사는 매년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LA의 한 미술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유명 배우들과 감독들을 초청, 영화 관련 운영기금을 모금하는 행사인데요. 이날은 한국 배우 이병헌과 봉준호 감독부터 키아누 립스, 시에나 밀러, 빌리 아일리시 등 수많은 해외 셀럽들이 함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포착된 두 사람, 패셔니스타 커플답게 두 사람이 입은 의상에도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임세령은 고급스러운 패브릭 소재, 클래식한 블랙 드레스를 선택. 특히 몸에 걸친 주얼리가 무려 1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번 포착될 때마다 센스 있는 스타일로 화제가 되는 임세령. 노출되는 패션 아이템마다 완판되고 있는데요. 이번 출국기를 선보였던 아이템 중엔 트렌치코트, 컨버스백도 화제가 됐지만 무엇보다 이 레몬색 카세트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30만 원 상당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벌써 완판! 임세령 파워를 실감했습니다. 완판녀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한정판녀라는 얘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오르내렸었던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거예요. 아시아에 몇 개 주지 않는 옷들입니다. 그런 옷들을 되게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패션 하는 사람들보다 정보 입수가 빠르신 편인 것 같아요.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는 양이 작고 보더메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